혹시 유해진 씨라고 아세요? 탤런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아, 저 음색이 어디서 많이 들었나 했더니. 그거 비슷해요? 네, 그 유해진 씨하고 굉장히 비슷하신데요.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지금. 지금 오늘 목소리도 많이 닮으셨어요. 아, 목소리가 그래요? 진짜 비슷하세요, 예. 음색이.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산중의 고요함을 깨는 분주한 움직임. 재빠른 닭들은 순식간에 숲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아니, 도대체 뭘 찾으시려는 거예요? 혹시 계란 저 굴러가지고 저기에서 이 저 낙엽 속에 있나 한번 보는 거야. 산이라고 알고 있나요? 이 산에서 났더라고.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드넓은 산속에서 달걀 찾기라. 아, 과연 오늘 안에 달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어쩌다 뭐 하나씩 발견한 게 그래도 한일 삼아서 해보는 거지 뭐. 큰일이야.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유유자적 흘러가는 그만의 방식입니다. 나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얘들도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좋겠지.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마지막 가을빛을 온몸으로 뽐내고 있는 가을산. 야, 이제 딱 이 오솔길 하나 딱 있네, 오솔길. 아, 아유, 공기 좋다. 이게 오셨어?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주위를 둘러보는데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높게 올라가 계세요? 이야. 어떤 일이셔? 아, 선생님 뵈러 왔죠? 그러면? 네, 네. 뭐 저 같은 사람 뭐 저기 할 일 있어요? 어우, 지금 한 10m 높이는 올라가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야생 감이에요, 이게. 산에 그냥 그 해서 있던 감이에요, 이거. 와, 근데 이제 저 감이 아주 그냥 탐스럽게 열렸어요. 하나 드셔볼래요? 예, 예. 자. 아유, 미안해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안 깨졌네요? 아이고, 색깔 이쁘다. 이거 저, 아유, 굉장히 떫은데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장난친 거예요. 그, 엄마야. 이거야 먹지. 지금 그, 못 먹어요. 미안합니다. 아우, 너무 훅 들어오셨다. 아, 무방비 상태인데. 넘치는 장난기와 호탕한 웃음을 간직한 자연인과 함께하는 오늘의 여정 기대가 됩니다. 원래 떫은 감을 따야 돼요? 예예예. 예. 꽃감하고 말랭이하고. 네. 이거 이제 따서 이제 또 두면은 이제 익으면은 그때 이제 연시되면은 그때 맛있어요. 내려갈게요. 네, 조심히 내려오세요. 다 하셨어요? 뭐 많이 따면 뭐해. 먹을 만큼 따고 나머지는 이제 뭐 새도 먹고 살아야죠. 새한테도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덜 익었다고. 더 이따 먹어야 된다. 야, 새들아, 덜 익었으니까 이거 못 먹어라. 어휴. 알다람쥐 같으시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저는 MBN 나는 자연이다 대상 윤택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죠? 직접 만드신 거죠? 예, 예. 여기다 이렇게 가지가 지금 딱 걸려가지고. 뛰면은. 예. 이제 비틀어가지고. 예, 예. 감나무는 꺾어주는 게 또 다음에 많이 열려요. 가지를. 아, 그래요? 예, 예. 새순에서 항상 열리기 때문에. 끊어주는 게 더 많이 열려요. 이거 다 깼는데 저는? 이거 한번 따볼까요? 딱 걸어가지고 살짝 비틀세요. 비틀어요. 예, 예. 오, 됐다, 됐다. 잘하시네. 어느 건 딱딱하고 어느 건 좀 말랑하고 그런가요? 이거 좀 말랑한 건 이제 연시로 네. 해서 먹어야 되고. 네네네.
또 이제 이게 딱딱한 건 깎아서 꽃감을 한다든지. 아, 꽃감이요? 네. 땡이를 한다든지. 얘가 산골이라 네. 상품이 잘 되고 해서 감이 맛있어요. 또 말려는. 자연인의 터전을 향해 길을 청해 보는데요. 저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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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야, 어머. 어디 있었어? 어디 있다 오는 거야 너? 아이쁘다. 호루라기 부르니까 그냥 막 번개처럼 뛰어오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호루라기 네. 부르면 금방 와. 반달. 반달이. 이리 와. 반달 이리 와. 반달. 아 이쁘지? 아유 똑똑하네. 반달. 왜 반달이에요? 아 저 가슴에 하얀 털이 있어 그래갖고 반달. 아 반달곰 마냥이요? 반달곰 새끼. 그래서 반달이라고 그래. 얘 데리고 다니면 든든해. 아주. 그러게요. 멋지네요. 반달아 가자. 가자 가자. 옳지. 잘 간다. 가자 가자 가자. 아, 듬직하네. 두 산이 어깨를 맞대고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골짜기의 끝자락에서 자연인의 보금자리를 마주했습니다.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이거 하나하나 내가 저 직접 손으로 저 한 거예요. 닦으면서. 아, 이 여가 전부 덤풀이 있었어요. 덤풀. 혼자 힘으로 돌길을 만들고 집을 지으며 자신만의 왕국을 조금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 배낭 좀 내려놓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지. 강을 아주 주렁주렁 매달아 놓으셨네요. 보기를 좋더라고요. 예. 제가 혹시 유해진 씨라고 아세요? 탤런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요, 예. 아, 저 음색이 어디서 많이 들었나 했더니. 비슷해요? 네, 그 유해진 씨하고 굉장히 비슷하신데.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지금. 지금 오늘 목소리도. 많이 닮으셨어요. 목소리가 아, 진짜 비슷하세요, 네. 음색이. 혜진이 형. 아, 지금 비슷하긴 한데요. 웃음소리마저 호탕한 자연인.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집안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집안. 그러세요. 늦춰하지 마, 뭐. 네네. 컨테이너로 뚝딱 지은 집이지만 아주 깔끔하죠. 추위를 녹여줄 화목 난로까지 가질 건 다 가졌습니다. 난로의 주전자. 한 네 다섯 가지 들어갔죠. 찔레 상황버섯이라고 또 이제 엄나무 또 이제 치 수시로 이제 물 먹고 싶을 때 차식으로 끓여서 먹는 거예요. 이제 난로 피면서 항상 올려놓으니까요. 때이른 추위에 얼어붙은 몸 먼저 따끈하게 녹여보는데요. 이렇게 저 드시면 좀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뭐 안 먹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저 여기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담아놓으신 건 뭐예요? 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몸에 좋은 건 다 담가 드셨는데요. 아유, 이 몇 개야. 말벌이 살은 거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아, 해놓은 거예요. 독을 여기다 품어내가지고 뭐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6개월 정도는 꼭 숙성해야 하는 오랜 기다림 끝에 먹을 수 있는 이 말벌 꿀은 산중 생활의 피로를 푸는 데는 아주 그만이랍니다. 맛이 꽤 부드럽네요. 네. 네. 아, 좋다. 이거는, 이건 뭐예요? 야관문. 아. 야관문이에요, 야관문. 야관문. 그,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는 그 야관문 맞죠, 이게? 다른 건 다 하나씩인데, 이거 두 개 갖고 계신 거 보니까. 저게 좀 힘을 갖고 계신가 봐요.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지 마, 여자분. 산중에선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는 법. 가을이 가기 전 서둘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길이 계속 이렇게 다 이어지네요. 네. 나이 먹어서 그냥 저기 하면 한 바퀴 돌고 아. 그러려고 이렇게 둘레길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에. 혼자서 길을 닦고 집 주변을 가꾸고 자신만의 산골 왕국을 가꾸는 일에 빠져 산 지 벌써 4년. 어느새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아, 야, 이거 잘 지어놓으셨네요. 아, 이거 혼자 지으면서 네.
제일 힘든 것이 네. 기둥 세울 때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좀 쉬운데 네.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이거 다 혼자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갈 때 벼다가 위에 지붕하고 여름에는 네.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칼로 한번 돌이고. 아 칼로 돌이고 이렇게 해서 겨울에 드시는 거예요? 눈 오고 하면 간식 겸 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간식 겸 해가지고. 네. 가만 앉아서 바람소리 게다가 가까이 있는 물소리가 싹 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신선이 따로 없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신선이 감을 깎고 있지만 내가 신선이라는 얘기요? 윤택 씨가 신선이라는 얘기요? 아유 형님이 신선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냥 신선하고요. 유유자적, 자연의 아름다움에 물들며 신선 부럽지 않은 삶을 이어가는 그가 산골 생활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총각 때 내가 저기 일을 한 게 있어요. 옷 일을 했었어. 맞춤 양복 같은 거. 아, 맞춤 양복. 재단도 다 할 줄 알고 이래갖고 이제 세탁소를 차리게 된 거지. 시작할 때가 83년도인가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이 세탁업계 그쪽에서 쉬는 날이 없었어, 거기가. 한 일주일이면 이틀 밤새고. 일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일이 쌓여있으니까. 1시, 2시까지 일하고 아침 6시 반이면은 일어나서 또 일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 하루 매출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보편적으로 저녁 되면은 뭐 한 7, 8만 원씩은 채이더라고, 그때 당시. 85년도에요? 어. 와. 근데 그때 당시는 뭐 한 2, 3일이면은 저 직장인들 한 저 봉급 정도 됐을 정도 된 거. 그렇죠. 이야, 대단하시네. 뭐 하는 것마다 뭐 상에서는 아직 상에서는 아직 하하에서는 안 늘었어. 그 정도로 네. 좀 했어. 이후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건강원을 운영하며 손대는 일마다 승승장구했던 자연인.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부도 누려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던 게 다 잘 될 수는 또 없잖아요, 또. 주식에서 많이 손해봤지. 주식? 주식 손대가지고. 주식을 하셨구나. 조금 많이 손댄 편이지. 오. 뭐 10단위 주식 정도를 가져보기도 했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10단위면 어떤 10단위야? 10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닌 게 이제 10만 단위 뭐. 조금 손해보다 보면 더 사고 네. 또 뭐 이득난도 더 사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주식 수가 늘어지지 아무래도 돈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면 자꾸 사게 돼 사람 심리가 변덕스러운 주식 시세를 따라 울고 웃길 10년 최초로 실패라는 것도 맛보게 됐습니다 내 인생까지 망가지겠다 네. 내 욕심이 과해서 이제 손해본 거 아니야 원래 네. 막상 손 딱 떼고 저기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고. 부질없고 해서 이제 그쪽에는 미래는 딱 끊고 편하게 그냥 살고 싶더라고. 한때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로움이란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그런 그에게 자연은 운명처럼 찾아들었습니다. 이게 좀 든든한데요? 말랐을 때 와. 예. 붙어 닫으라고 항상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뻐. 예, 이뻐. 예, 이뻐. 예. 어느덧 배도 출출해졌겠다. 자, 이제 점심을 해결할 참인데요. 여기 사시면 그냥 불 피는 거 그냥 달인이 되시나 봐요. 하다 보면 느는 거지 뭐. 예. 아, 가시는 거예요? 어. 아니, 가시면 가신다고 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 안 놀아. 에이, 으쌰. 아, 여기가 텃밭이에요? 어, 텃밭. 어느 길로 해야 잘 맛있을까? 여기 난 것 같기도 하고. 그거요? 응. 아유, 속 잘 빠지네요. 응. 여기가 주방이네요? 이걸 씻어놨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며칠 담가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먹고 이렇게 저 담가 놨다가 그럼 네. 고기들이 먹을 거 먹고 차차 그러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 와서 설거지 하는 거야. 고기도 먹고 네, 아무래도 더 살찌고 빨리 네. 크지. 나 설거지 편하고 그리고 세제를 안 쓰지. 이거 씻으시려고요? 저기 좋아해? 저 배추 왜? 부친 게? 어 좋아요. 직접 키운 배추 하나로 끼니가 아주 금세 해결되는데요. 이야 돈 크시네. 먹고 남으면 다음에 해먹으면 되지. 그럼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배추 전이에요? 배추 전. 꼬르륵 소리가 나. 두 장을 부쳐가지고? 네. 특이하네요. 나 어렸을 때는 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더라고. 아, 어머님이 해주시던 거예요? 두 장을 보편적으로 한 장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다른 분들 보면은. 네. 근데 이렇게 두 장으로 부쳐서 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거 보고 이제 그대로 하는 거지 뭐. 저는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두 장을 겹쳐가지고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는 나름의 비법입니다. 손맛으로. 그러게요. 손맛인데요. 맛있을라 모르겠네요. 냄새 좋다. 어머니가 옛날에 해주시던 건 이제 그 생각나면 가끔가다 나 이제 겨울철 같은 때는 자주 해먹어. 이거 먹을 때는 이제 어머니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어머니가 오래 돌아가셨어. 얼마 안 되셨네요. 얼마 안 되고 이게 요즘 생각이 좀 더 나지 아무래도. 그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배추의 계절. 배추를 볼 때마다 유독 어머니가 그리워집니다. 배추전은 딱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때요 조심해. 오늘은 어머니 대신 윤택 씨가 정을 듬뿍 담아 건네주는데요. 어머니 말은 못 따라가도 그래도 조금은 하네. 맞죠. 간이 거짓 맞구만. 아, 딱 맞고 맞죠. 맛이야. 손으로 딱 먹어요. 그냥. 뜨거워, 좋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도 되살아나는 든든한 한 끼입니다.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우, 맛있게 잘 드셨어요. 최고. 배불러.